우리나라에서 스마트팜이라는 용어가 처음 나온 것은 2014년입니다. 그때 당시 스마트팜은 그 환경 제어가 가능한 시설, 예를 들어서 유리온실, 비닐온실, 축사 이런 데다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서 생산량을 높인다거나 아니면 수익성을 높이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던 게 스마트팜이고요. 2016년에 이제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 이야기가 나오면서 디지털이라는 말이 또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또 디지털 농업이라는 말도 쓰이고 있습니다. 농업 과정을 보면 디지털 육종, 디지털 생산, 디지털 저장, 디지털 소비자 반응까지 하나하나는 디지털 농업이고요. 그다음 스마트 농업은 이러이러한 모든 과정을 전부 다 차별화시켜서 뭔가 다른 생산성을 좀 유도해보고 맞춤형 농업이 좀 돼보자. 이런 농업 전반에 걸친 혁신적인 그 어떤 기술을 스마트 농업이라고 합니다.